그러나 그의 장남 이준영은 유약하고 무능한 아버지라서 그랬는지 아버지 이재면이 죽을 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서 무루공자라고 조롱받았다. 고종의 친형, 흥친왕 이재면 편입니다. 1845년 헌종대에 태어나서 1912년 9월 9일까지 67세를 살았다. 이재면은 한성부 운현궁에서 흥선대원궁과 여흥 민씨 사이에 3남 3녀 중 적 장남으로 태어났다. 바로 밑에 동생이 7살 연하인 이명복이다. 태어났을 때의 이름은 재록이었으나 13살 때 재면으로 고쳤고 65세인 1910년 한일합방 직전 순종의 명에 의해 다시 이름을 희로 바꾸었다. 18세인 1863년 12월 동생 명복이 왕으로 즉위한다. 이재면이 흥선대원군의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11살이었던 둘째 명복을 왕으로 올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재면은 성품은 착하였으나 똑똑하지 못하였고 흥선군의 집안은 반개의 반개 집안이라 애초에 왕위에 오를 수 없어 효명세자의 비인 신정왕후 조씨의 양자로 들어가 왕이 되어야 했는데 이미 성인이었던 이재면보다 아직 어린 명복이 흥선군과 조대비가 섭정을 하기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흥선대원군은 당시 안동 김씨의 일부를 포섭하기 위해 안동 김씨의 딸을 둘째인 명복의 배필로 맞이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19세인 1864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규장각 대교가 되었고 이후 예문관 금렬, 동부송지, 이조참의, 홍문관 부재학 등을 지냈다. 21세인 1866년 도송지를 거쳐 이듬해 규장각 직제야 이조참판이 되는 등 왕의 형으로서 흥선대원군 섭정기간 중 문과급제 2년 말에 당상관에 오르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다. 이재면은 풍산홍씨와 결혼하여 그녀와의 사이에 2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영성군 이준용이고 차남이 이문용이다. 28세인 1873년 최익현 등의 보수적 유학자들을 앞세운 명성황후와 고종의 견제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축출당하고 동생 고종이 친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재면은 아버지가 실각하였지만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33세인 1878년 형조판서가 되었고 이듬해 판익인 부사에 임명되었다. 35세인 1880년 숭정대부로 승진하여 병조판서에 임명되었고 이후 금의대장, 이조판서, 여조판서 등 고위직을 두루 거쳤다. 37세인 1882년 6월 임오군란으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구식군대의 추대로 다시 재집권하자 이재면은 무위대장에 임명되어 사태수습에 힘썼고 호조판서, 선해청 당상, 훈련대장 등을 겸하였다. 그러나 민씨 세력과 내통한 청나라의 군사적 압력으로 임오군란은 진압되고 흥선대원군은 이용장 일파에게 납치되어 청나라의 텐진으로 압송되어 1개월 만에 실각하였다. 청나라로 끌려간 흥선대원군은 이재면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여러 통 띄워 보냈고 아버지의 편지를 본 이재면은 청나라 텐진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오기도 하였다. 이재면은 흥선대원군이 믿고 의지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39세인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개화파와도 인간관계를 형성했던 그는 정변 내각의 의정부 좌찬선 겸 좌우참찬에 임명되었으나 정변이 3.1천하로 실패하자 좌찬선 겸 좌우참찬에서 해임되었다. 이재면 이후 약 10여 년간 특별한 관직 없이 운현궁에 집거하였다. 40세인 1885년 세 번째로 청나라에 가서 흥선대원군을 만났다. 그해 8월 민씨 정권이 친러 성량을 보이며 청나라를 견제하려 하자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청나라의 정치적 계산으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4년여 만에 귀국하게 되었다. 이때 이재면은 인천항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 귀국하였다. 42세인 1887년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명성황후에게 휘둘린다고 단정하고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와 결탁하여 고종을 폐위시키고 큰아들 이재면을 옹립하여 재집권하려다가 실패하였다. 이후 흥선대원군은 이재면의 장남 이준용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속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재면과 동생 고종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진다. 그해 부인 풍산조씨가 세상을 떠났다. 49세인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석경한 후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자 특별히 상보국 숙록대부의 품계를 받았고 제1차 김홍집 내각 때 국내부 대신에 임명되었다. 50세인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 후 이재민은 제3차 김홍집 내각에 국내부 대신이 되었다. 53세인 1898년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세상을 떠났다. 흥선대원군이 죽기 직전
여가가 궁궐을 출발하였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이재면은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전했다가는 동생 손에 죽을 것이 두려워서 끝까지 입 다물고 있었다고 한다. 55세인 1900년 만훈군에 봉해졌다. 그러나 그는 을미사변의 배우로 지목되면서 이후 별다른 관직도 없이 지내 생계가 곤란하였다고 한다. 57세인 1902년 38살 연하였던 당시 19세의 여주 이씨와 재혼하였다. 그녀는 장남 이준용보다도 13살이나 어렸고 며느리인 광산 김씨보다도 5살 어렸다. 이재면은 그녀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낳았으나 생후 6개월에 뇌소종으로 사망하였다. 그녀는 1978년 운현궁에서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62세인 1907년 대한제국 육군부장에 임명되었다. 64세인 1909년 대훈 금척 대수장을 받았다. 65세인 1910년 8월 15일 흥친왕에 봉해졌고 8월 22일 총리 대신 이완용 등 8명과 함께 황족 대표로 의전회의에 참석하여 한일합방조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이 일로 인해 당시 미주 한인 언론으로부터 구적으로 지목되어 지탄받았다. 66세인 1911년 일본 정부로부터 83만원의 은사공채권을 수령하였으며 이듬해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화기념장을 받았다. 1912년 9월 9일 운현궁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향년 67세였다. 그의 공작지위는 아들 이준용이 상속하였다. 그가 죽자 고종은 친히 그의 빈소에 가서 상복을 입고 고궐하였다. 그러나 그의 장남 이준용은 유약하고 무능한 아버지라서 그랬는지 아버지 이재면이 죽을 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서 무루공자라고 조롱받았다. 이재면은 정실부인 두 명과 한 명의 첩사에 이남 3녀를 두었으나 장남 이준용은 아들 없이 47살에 죽었고 둘째 이문용도 자식 없이 19세에 요절하여 후사가 끊겨 아들 둘 모두 양자를 들여 후사를 잇게 하였다. 이재면은 흥선대원군의 적장남으로 태어나 임금이 될 기회가 있었으나 아버지와 조대비의 정치적 계략으로 임금이 되지 못하였다. 그는 우유부단하고 유한 성격을 가져 현직 임금의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처신으로 천수를 누렸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한때 고종을 폐위시키고 그를 추대한 후 섭정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의 아들인 이준용을 고종의 대안자로 지목하면서 이재면은 이후 방관자로 남게 되었다. 이재면은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 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에서 황족 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고 그에게 은사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6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007년 이재면의 증손자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각하되었다. 이재면은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 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도 아들 이준용과 함께 수록되었다. 흥친왕 이재면의 묘는 처음에는 경기도 김포군에 안장되었다가 1921년 양주군 화도면 창현리로 이장되었다. 이때 부인 풍산홍씨 역시 이장돼 합장되었다. 그의 묘소 주변에 훗날 흥선대원군 내외의 묘소가 이장 조성되었다. 지금까지 흥친왕 이재면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